1969년 8월 미국의 군사 원조로 처음 도입된 팬텀. 동체에 대형 태극기가 그려진 팬텀 6대가 미국 본토에서 일본 오키나와를 거쳐 대구 기지에 첫 착륙했습니다. 1975년 국민들이 낸 방위성금으로 추가 도입돼 당시 북한보다 열세였던 우리 공군의 전력 강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1971년 소흑산도 대간첩선 작전과 미극이 귀손 유도, 1984년 옛소련 핵잠수함 차단 작전 등 영공 수호에 앞장섰습니다. 육중한 기체가 활주로를 따라 이동합니다. 팬텀 제로원, F4 팬텀의 마지막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복귀하기 바람. 팬텀 제로원 출격! 웅장한 엔진음과 함께 하늘로 솟구친 팬텀기들. 55년 동안 영공을 수호한 전투기들의 마지막 임무 비행입니다. 블랙 이글스가 팬텀의 마지막 비행을 함께 기념했습니다. 적을 압도했던 팬텀의 위상과 지축을 울린 팬텀의 굉음의 엔진 소리는 팬텀 밴드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팬텀의 퇴역식에는 그간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이들을 위한 빈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공군 참모총장은 순직한 조종사 34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헌신과 희생을 기렸습니다. 팬텀의 국내 첫 조종사이기도 한 이재우 전 공군 소장도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당시의 긴박했던 안보 상황에 대비하여 인수 교육을 받자마자 공중급여를 받으며 태평양을 횡단하여 즉시 귀국하였으며 하늘의 북대비 굿바이 팬텀이여 안녕. 반세기 넘게 우리 영공을 지킨 팬텀은 대한민국의 역사로 남게 됐습니다.